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107페이지 23절, 24절, 25절, 26절까지 또 무리에게 군중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겠,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이 보고, 사람들이 이제 살아가면서, 뭐, 가까이 있는 가족이든, 직장 동료든, 또 이웃의 친구들이든, 누구든지 간에, 편안하게 말하는 사람, 네. 그런 사람, 아니면 딱딱하게, 뭔가 가시도 친 말, 거친 말 하는 사람, 누가 좋습니까, 여러분? 어느 사람이 여러분 좋습니까? 우리가, 뭐, 취향에 따라, 성격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만, 예. 편안하게 이야기하는 사람과 거칠고 딱딱하게 이야기하는 사람, 이러면 어느 사람이 좋은지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또, 막 짜증 섞인 말, 그치? 말만 하면 막뭐 불평이고 불만이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 있는 반면에 또, 정말 말할 때마다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아름답고,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나고, 이런 말 하는 사람. 여러분, 누가 좋습니까? 어떤 사람이 좋죠? 우리가 저 속에, 우리 속에 바라는 상이 어떤 사람을 나는 더 좋아할까. 또, 말이 별로 없이, 그냥 묵묵하다 어쩌다가 한마디 던지는데, 그게 참 신뢰가 되는, 믿어지는, 말은 적은데 한마디씩 던지면, 믿어지는 사람 아니면 말은 참 많이 하는데 근데 행동하는 거 보면 영 신뢰가 안 되는 사람 이런 어떤 사람이 좋습니까?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다 공존하고 있습니다.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 좋은가? 또 어떤 사람은 잘못 하는 것을 보고 모른 척 해주거나 덮어주거나 위로해 주거나. 이런 사람이, 그래, 너 다른 거는 잘하는데, 그런 부분은 좀 부족한 것 같아 하면서, 오히려 잘하는 것을 칭찬해 주고 모자라는 것을 설득, 이렇게 해 주는 사람. 아니면, 이 자식 그것밖에 못해. 그러니까 너는 안 되는 거야 하고, 계속 지적하고 충고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좋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좋죠? 막 까발리고, 저, 뭐, 저 사람 이렇고 저렇고 저렇고 해가지고 또 그게 또 불씨가 돼서 분쟁이 되고 하는. 이런, 이거는 뭐 사회 만연하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욕심 많이 부리고, 일단 내 것만 챙기면 남이 죽든지 말든지, 먹든지 말든지, 남이야 뭐 불편하든지 말든지, 내가 좋은 자리, 내가 좋은 거, 내가 뭐 맛있는 거 내가 다 챙기고 나면 남이 뭐 나중에 와서 뭐 짜든지 말든지 나는 상관없이 이기심, 오직 내 중심으로 욕심부리는 사람 아니면 남의 자리를 내가 앉았던 자리 닦아주고 다음 사람이 오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좋은가. 네. 나치 수용소에 옛날에 있을 때는 빵 조각 주잖아요. 그게 너무 덩치가 제법 큰 젊은이가 그게 너무 적으니까 매일 배가 고파서. 기웃기웃거리면서 먹을 게 없나 했던. 그런 수용소 생활 삶에서 나이 많은 한 어른이 매일 자기 빵을 쪼개서 먹으라고. 주었던. 그런 실제 일화가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 있어니 어떤 사람이 좋을까. 여러분 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 이것은 우리가 다 답이 있습니다. 참 그런 사람 좋다. 나도 그렇게 되어야지 하는데 실제로는 아까 안 좋은 쪽에 내 안에 들어있는 게참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바라고 그런 사람이 더 좋다 하면서도 내가 그런 사람이 되, 되는 거는 쉽게 잘안 된다. 다 좋아하고 하는데 내가 그렇게 되어지는데 앞장서는 사람. 그렇게 만들어지는 사람, 스스로. 우리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또 감동이 되고, 아, 참 예수 믿으니까 저렇게 되구나. 예수님 닮아간다는 것은 예수님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저런 것이구나 하고,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능력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내가 받으려고 막 자꾸 하지 말고 이미 받은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까지 우리가 가는 그런 기도하는 가족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예화 드는 것 중에 절대 잠자는 사람, 깨울 수 없는 사람이 누굴까? 절대 못 견, 찬물을 견져도 밤을 때려도 그 사람은 안 일어난다. 절대 못 깨우는 사람은 자는 척 하는 사람이다 했습니다. 자는 척 하는 사람은 알기 때문에, 그래, 그치? 저 사람이 나를 깨운다, 다 알기 때문에 절대 자는 척하고 불리하면 안 일어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다 주일 지키고 예배 드리고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희생하고 나 성경 몇 독씩, 이거 뭐열 번씩 읽고 스물 번 읽었다 하면서 실제로 행동은 자기 삶을, 자기 죽을, 아까 말대로, 자기 할것 하고, 자기 욕심부를, 이렇게 살아간다면, 믿는 척 하는 것밖에 안 된다. 껍데기 신앙이죠. 절대 못 깨웁니다. 절대 변화되기가 힘들다. 내가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딱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정말 내 안에는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 이런 것들 밖에는 내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내, 내놓을 게 없습니다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하고 우리 거을 완전하게 우리 자신을 들여서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인 되지 않는. 저 믿기는 믿는데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이 껍데기 신앙 이 허울뿐인 신앙. 이것은 믿는 척하는 것밖에는 안 된다. 문늬만이죠 겉은 멀쩡한데. 겉은 아주 사람 보면 진짜 봉사 자라고 나눔 자라고 정말 성경 많이 알고. 기도 잘하고 이러는데 근데 실제로 행동하는 것은 실제로 나타나 보이는 것은 예수 향기는 그냥 그냥 세상 냄새가 막 나는 그런 것밖에는 안 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 십자가 내가 은혜를 입었다. 그래. 내 모든 부족함을, 잘못을, 죄악을 십자가에 다 안고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다. 그래서 내가 다시 태어나는 삶을 거듭난 삶을 산다 하는 그것은 여러분 우리 삶의 최우선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다른 걸다 버리고 어? 다 그래서 배설물로 여긴다. 바울은 내가 여태까지 누리고 가지고 있었던 내 학벌도, 내 가문도, 내가 자랑도, 내 힘도, 내 자리도, 권력도 나는 전부 똥밖에 안 된다. 배설물밖에 안 된다. 내 인생의 전부는 예수님밖에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최우선의 내 자리에, 내 삶에 모든 것을 예수님께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좀못 사는 것 같아도, 좀 모르는 것 같아도, 좀 약한 것 같아도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제대로 된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이다. 우리는 조금만 바쁘고, 내 일이 좀 꼬이고 이러면 거기에 허덕허덕하면서 내 제일 우선의 삶의 우선을 두고 있는 예수님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 숙이고 먼저 아래는 그런 진짜 외계 신앙은 없고 뭐만 있으면 바빠서 난 그거 안 된다 나 저거 못한다 주일날도 뭐또 다른 일도 내가 바빠서 난그일못 못 도운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다. 우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점점, 우리 보잖아요. 뭐, 그저께도 신림동에서 무슨 칼부림, 또 분당의 백화점에서 칼부림, 이런 것이 점점 심해집니다. 제가 늘 하는 소리입니다. 이것은 정신적인 문제, 심리적인 문제, 그죠? 또 불안장애, 분노장애, 이런 것들은 계속 심해집니다, 사람이. 고립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공동체가 점점 깨지면서 옛날에는 동네 어른들, 저 집의 아이, 저집 숟가락, 그죠? 저 어른들 이름 다 알고 동네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깨지면서 고립으로 계속 개인주의로 가다 보면 갇혀서 어둠 속에서 생각하는 것이라고는 자기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서 나고자들은 에이씨,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세상 뭐, 어? 뒤엎어버리지. 이런 것들이 갈수록 점점 심해진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무리 단속한다. 뭐 우리가 뭐 경찰 병력을 탱크를 갖다 놓는다. 천만에. 정신적인 이 불안감은 커질 수밖에 없는 사회가 돼가 되어, 세상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렇도록 우리 저와 여러분은 공동체 속에서 자꾸만 그죠? 밝은 것들을 넣고이 빛인 주님을 우리가 자꾸 모시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그래야지 우리 주변에 있는 공동체가 점점 나를 통해서 주님을 보게 되고 그 주님의 밝음을, 빛을 전해줘야지 그 어둠이 점점 사라진다는 겁니다. 이게 안전해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걸 사람들은 그렇게 안 보면, 영적으로 안 봅니다. 그냥 저기 미친놈이다. 지금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놈인데 이렇게만 하지. 저것을 어떻게 우리가 바꿀 수 있을까? 이 사회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저와 여러분을 선택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 안에 빛이신 주님을 넣고 그 빛을 우리가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써 끌어내는 것이 복음이다. 이런. 예수 믿는 목적입니다. 그냥 예수 믿고 주일날 지키고 하나님께 복 잔뜩 받고 부자 되어서 내만 잘사는 그건 예수 믿는 그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거고. 그래서 더 우리가 이럴수록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이 내 안에 꽉 차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는 그런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다. 이건 매일매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다는 거. 오늘 24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다. 또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죽어가는 사람을 건지는 것을 보고 구원이라는, 거, 살리는 것을 보고 구원한다. 빛에 어둡이 사람, 빛을 갚아주는 걸 보고 구원이라는, 거. 물에 빠진 사람, 죽어가는 사람을 건지는 것을 보고 구원한다. 불에 휩싸여서 죽어가는데 건지는 것을 구원한다. 죄에 빠져서 우리가 죄인지, 죄가 아닌지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그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지, 하나님 자는데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는 이 죄인을 예수님이 구원하셨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신앙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나라의 전국에 죽어서도 간다. 이게 객관적인 구원의 의미라면 구원받은 사람의 적극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구원받은 자녀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에 매일 남 이야기에 정말 감동적이고 눈물나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 행동이라 말을 하지 못하는 이것이 사라져가는 세상에 그런 빛을 보여주는, 그런 감동을 주는, 그런 나눔을 베푸는 사람이 되어라 하는 게 구원의 적극적인 의미다. 저 여러분이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구원의 목적인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그것에 내가 그런 사람으로 내가 살아야지. 하나님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되는데, 이거는 없고, 내 자신만 가지고 주고장창 기도하면 세상하고 별다른 게 없다. 세상 사람. 세상 사람들도 자기 욕심대로 나 빨리 부자 되고 잘 되고 자식 잘 되고 똑같은 걸 하면. 그죠? 우리는 한 단계 뛰어넘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어느 권사님 댁에 목사님이 신방을 갔습니다. 권사님 댁에. 그 군사님이 인상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아뭐 기분 나쁜 일이 집안에 별안 좋은 일이 있나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군사님이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목사님, 우리 남편 장로님이 죽으면 천국 갈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생 그러니까 아이고 장로님이신데 천국 가시죠? 이런 이야기한 겁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군사님이 정색을 하시고는. 천국 가신다고요? 아, 가시죠. 오랫동안 신앙하셔서 장로님까지 되셨는데, 천국 가시죠. 이러니까, 군사님, 목사님 보고, 나 목사님은 내일부터 다음 주부터는 교회 안 갑니다. 이랬어요. 아니, 군사님이 왜요? 아니, 왜, 군사님이 왜 그러십니까? 하니까, 우리 남편이 천국 간다 하면, 나는 남편 따라 가기 싫습니다. 나는 지옥에 가랍니다 그래서 교회 안가랍니다 여러분 정말 거룩하고 신앙생활 오래 하셨고 남들에게는 잘하는 척하고 정말 교회 헌신하고 헌금 잘하고 모든 것을 잘하는데 집에 가서 아내에게는 완전 독재자고 이건 뭐 정말 사람답지 못한 그러니까 딸 가기 싫다는 겁니다. 당신 천국 가면 나 지옥 가면 안 대. 나 교회 다니기 여러분 이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이 껍데기 신앙이 무늬만 신앙이지 삶에서 보여지는 게없네 오늘 예수님이 그러는 겁니다. 목숨을 자기, 자기 것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면, 그죠? 구원이 없다. 이럴 것이다. 하나님 주신 은혜도, 하나님 주신 능력도 다 거기에는 없다. 오히려 자기 남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한다. 잃으면 구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옛 사람, 옛 자, 예수님 믿고 내 삶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살아있지 못하고 아직도 옛날 자신인 습관대로 살아가는 이것들이 우리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아까 우리 권사님말 그죠? 저 인간 보면 난 따라가기 싫다. 저 인간 마 교회 저 사람 보면 내 교회 절대 안 간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 주변 동료들 동료들에게도 또 직장인들에게도 우리가 뭔가를 보여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아유 단위나 마나 똑같다 그냥 뭐 주일날 좋은 이야기 듣고 그것이 뭐 바뀌는 건 하나도 없구나 이렇게 되어 버린다. 여러분, 네. 우리 자신은 매일 네 아이들 때문에 돈 때문에 또 무슨 가정 일, 가정사 일 때문에 이러면서 거기에 쫓겨 다니다 보니까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내어놓고 정말 정말 내내스스로의 자. 내 스스로의 삶의 문제들 이런 거를 고민하면서 정말 십자가에 내가 못 박히고 나는 없어지고 주님이 내 안에 제대로 자리 잡고 있는가 하는 이런 정말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간,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삶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욕심부리고 말이죠. 그렇게 살아가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 희망을 잃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도 죽었습니다. 하고, 이제부터는 예수님 믿고 내가 예수님 따라 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민 고, 고백하고 좀 참고 잘합니다. 근데 3일, 일주일 못 넘기고 다시 십자가에서 내려와 버립니다. 그냥 막또 때려치워라 하고, 막또 화내고, 또막 그냥 욕설하고 하면서 오래 가지를 못하더라. 펄펄 살아있습니다, 그냥. 죽은 사람이 또 살아있는. 그러면 한번 죽으면 못 보는 겁니다. 내 눈에 죽은 사람은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죽은 사람은 말하지 못하는 겁니다. 죽은 사람이 무슨 말을 합니까? 한번 죽은 사람은 행동을 못하는 겁니다, 자기 행동은. 죽었기 때문에 시체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죽은 사람이 말한다, 죽은 사람이 본다, 남껄 보고 또 이야기한다. 그건 죽은 사람이 아닌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는 자는 이럴 것이다. 하나님 나는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돼요. 보더라도 주님 눈으로 보게 해 주세요. 말하더라도 주님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내가 말하게 해 주세요. 이렇게 돼야 됩니다. 행동하더라도 주님 보여주신 그 삶의 모습들을 내가 가지고 나아가게 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이걸 두고 기도해요. 주님, 돈만 주시면, 주님, 내가 지혜만 주시면, 우리 아이에게 지혜만 주시면 좋은 대학 가서 어떻게, 가면 뭐 합니까? 엉뚱하게 되는데, 남들 피해 밖에, 남들의 손가락질 밖에 하는 사람 안 되는데. 응. 자기를, 자기 목숨을 구원고자 하면 이를 것이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탈레반 있잖아요. IS, 이런 사람들도 똑같이 맹세합니다. 주님, 이제 나는 십자가에 죽고, 하나님,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죽고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합니다. IS들 여러분, 그 가입할 때 탈레반들 다 선서하죠? 맹세하죠? 그래요. 난 충성합니다. 목숨을 던져서 충성합니다. 자기들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남을 죽이는 걸 위해서요. 다른 신앙인들, 자기와 반대되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충성하고 맹세합니다. 그리스도인도 맹세합니다. 주님, 우리가 죽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삽니다. 내 안에 사시는 주님 때문에 내가 살겠습니다 우리 맹세합니다 우리는 요 기독교인들은 죽이지 않고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죽는 겁니다 지금 그 이야기 하시는 겁니다 네가 나, 남보다 뛰어나고 이기고자 하면 네가 남보다 많이 가지고자 하면 너는 구원을 잃을 것이다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모르는 것이다 네가 차라리 죽고 남을 살리려고 하면 니가 죽고 주님이 니네 안에 있어서 남을 살리려고 하면 진짜 사는 것이야. 참된 의미를 네가 가지.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팔복선언 아시죠? 오천명이 모인 들판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먼저 선포하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그 중요한, 그죠? 산상수훈, 산상복음을 이야기하시면서 첫마디가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제일 첫 마디가,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천국이 저의 것이다. 그 사람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가난한 사람이 뭐가 복이 있습니까? 부자가 복이 있지. 이상하잖아요.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천국이 지 것이다. 그 사람 것이다. 이렇게. 무슨 말이지? 가난 천만의 말씀. 부자가 복이 있지.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복이 있는가. 예수님이 왜 그랬을까? 여러분, 제가 곰곰이 곰곰이 묵상하고 하다 보니까, 살다 보니까, 살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하니까, 가난한 사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없어요. 집도 없고, 절도 없고, 밥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먹을 게 하나 생겼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내 잠자리가 하나 생겼습니다. 집도 없이 길거리에 매일 방황하다가, 비 오면 비 맞고, 눈 오면 눈 맞고 하다가, 조그마한 공간이 생겼는 얼마나 감사한지요. 두개 생기면 두개 감사하고, 세개 생기면 세개 감사합니다. 그 사람 진짜 감사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 근데 내가 많이 가졌습니다. 요거 잃을까봐 요거 없어질까봐, 요거 좀 줄어들까봐 매일 노심초사하고 살아갑니다. 남이 올 때는 부잔데, 남이 올 때는 편한데, 남이 올 때는 좋은 거 먹는데, 매일 그거 더 가지려고 더 합니다. 그 사람이 무슨 천국을 살겠습니까? 그 사람이 무슨 감사가 있겠습니까? 계속 손에 쥐려고 하는데, 놓지를 않는데. 그죠? 가난한 자가 보고 있다. 아, 바로 이것이구나. 아무것도 없이 자유한 사람. 있으나 없으나 감사한 사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사람. 정말 그 사람이 하늘나라를 가진 사람이구나. 이런, 이쯤 우리가 살면 참 좋을 건데, 그죠? 세상이 가만두지를 않습 세상이 가만두지 않습 어떤 사람이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여러분, 내가 죽고 남을 살리는 사람이야. 그게 구원의 목적이다. 다내 탓이다 이렇게 안 되고 세상은 지금 다남 탓이다. 다내 잘못이니까 일어나는 것도 이렇지 않습니다. 다네 잘못이니까 다 일어나는 것이다. 다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계속 보여줍니다. 그러면 나도 지기 싫어서 그래 내가 뭐 잘못했는데 다 세상 탓이야. 니타시아, 네 탓이야, 남타시아, 탓이야. 사회 때 이렇게 꾸안 됩니다. 자꾸 그렇게 뭐라고 하면 죽은 사람은 니탄 네 내탓 네 못합니다. 다 내가 기도해야 되는 내용들이구나. 아, 그래, 다 내가, 내가 부족해서 그렇지.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얻고 희망을 주는 거 말고는 내가 할게 없구나. 이렇게 돼요. 오늘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지 않고 오히려 내 목숨을 내어놓는 사람, 내삶 자체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은혜를 입죠. 그 사람이 하나님 능력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24절에, 23절에는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이미 못 받고 주님 은혜로 사는 사람이 따라 오려거든, 예수님을 따라 오려거든,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렇게 하면 정말 예수님 따라서 내가 없어지고 살아가려고 하면, 온갖 세상이 주는 장애물들을 우리가 이기면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면, 어떻게요? 예수님이 그러면, 니를 부인하는 것이다. 지금 너를 부인하는 것이다. 부인은 뭡니까? 아니다. 이 지금 니는 니가 아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부인한다. 이게 뭡니까? 우리 안에 가득 들어있는 욕망들이죠. 욕심들입니다. 어떻 하든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이거 지고, 저거 지고, 이거 만들고, 저거 만들고, 이거 채우고, 저거 채우고자 하는 이 욕망. 부인하는 겁니다. 그렇죠. 주님, 내 안에는 수많은 욕망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을 주님, 이제 내어놓겠습니다. 부인하는 겁니다.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하고,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내어놓는 사람입니다. 충동적인 내 행동들. 잘 하다가도 뭐가 기분 안 좋으면 또잘 하다가도 뭔가 손해보는 것 같으면 나타나는 이 충동적인 것들. 부인하는 겁니다. 주님 나는 그런 사람 이제 아닙니다. 내가 그런 사람인데 이제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하고,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중심적인 내 중심적으로만 생각해서 그래서 이기적이고 정말 못된 사람입니다 부인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이게 잘안 되더라 자기를 부인하고 또자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남의 십자가를 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구요? 시어머니 며느리는 시어머니, 또 아내는 남편, 아이고, 아까 그 군사님 말 들어 저, 저 남편 저게 애물단지다. 내가 매일 십자가를 지고 있다. 군사님은 그렇게 생각해 장로님은 도 아이고, 이저 옆에 있는 저거 내가 매일 십자가 지고 있다. 이렇게 계속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데, 이 사회, 이이 이 모양, 이 꼴, 이 사회, 매일. 그 사회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내가 지어야 되는 십자가인데, 계속 우리는, 그렇죠? 이, 사회, 이 세상은, 사회는 계속 비판만 하고 있는. 그렇죠? 또 부모들은 자식, 아이고, 이 저기 애물단지들, 저거내 십자가다, 십자가. 자식들이 뭔 죄가 있습니까? 자기들이 나아놓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지어야죠. 자식들도 내가 지고, 남편도 내가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돼. 사회도 내가 지고, 이웃도 내가 지고. 그렇게 예수님은요 왜 십자가 지셨을까 왜 오늘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느라 했는? 예수님은 그 모범으로 자기가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아니 예수님은 십자가 안 지셔도 돼요 잘못도 없고 남들에게 뭐 해꼬지한 것도 없고 오직 가난한 사람 아픈 사람 죽은 사람 다 살리고 고치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이것밖에 한게 없는데 기꺼이 십자가를 집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짚니다. 왜요? 예수님이 왜 그랬었을까? 자기 뜻이 아니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 뜻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신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자기 자신의 목숨을 아무 죄 없이 십자가에 내주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십자가를 우리가 안다면 조건 걸지 말고 달지 말고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내가 내가 모든 것을 내가 지겠습니다. 이렇게. 이게 자기 십자가입니다. 근데 왜 이게 잘안 됩니다. 계속 나는 잘못 없고 나는 잘하는데 다남 때문에 그렇다 하고 남 십자가를 자꾸 내 십자가를 남에게 자꾸 던지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네가 죽음으로, 네가 십자가 짐으로 살리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다.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날마다입니다. 순간순간 왜이 십자가 지기 싫거든요. 십자가 고통이거든 십자가 어려움이 어려움이 옵니다. 문제가 옵니다. 우리 자식의 문제, 직장의 문제 옵니다. 그러면 아이고 이 십자가 이거 어떻게 어떻게 딱그 근데 십자가를 진짜 자기가 진 사람은. 하, 하나님이 이 어려운 문제를 통해서, 저 어려운, 정말 괴로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좋게 바꾸시려고 그러지, 어떻게 합력해서 선한 것을 보게 하시려고 그러지 하고 십자가를 내가 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나쁘게 하는 그 사람에게도 별로 내가 감정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 내가 십자가 지고 기도한다. 그죠? 그래, 그 문제도 내가, 자식의 고통, 아픔, 내가 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보자. 이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에요. 이게 안 되니까 매일 불평이 짜증이 나는 거, 삶이 싫어지는 거. 그러니까 기쁨이 없는 겁니다. 편안함이 없어지는. 거야. 아, 이 어려움이 이 문제가, 그죠? 내가 짊어짐으로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정말 음, 참 좋은. 내 인격이 좀더 성숙되면서 이 문제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은혜롭게 풀리는지 보게 하시려고 그러시구나. 그이 마음을 가지는 사람, 자기 십자가 지는 아. 사람, 사랑으로 지고 가야지 이렇게 되죠. 그래, 이것 좀 그런 사람은 마음이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왜그 문제를 내가 안고 내 십자가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이미 내어놓았기 때문에 하나님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마지막에는 뭐라 그럽니까?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느라 따라간다고 쫓아가는 거죠. 같이 가는 겁니다. 이건 순간순간, 날마다 쫓아가야 되는. 안 그러고 세상 일에 바빠서 조금뭐 다음에 가지 뭐 내일 가지 뭐 하면. 그죠? 또 세상 것이 쑥 들어와서, 네가 언제 그랬냐? 이러 되는 겁니다. 아이고, 해봐야 니네 소용도 없는데. 이렇게 되기 때문에,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야 된다. 예수님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했습니다. 어느 사람이 좋으냐? 우리가 다 압니다. 편안한 사람. 그죠? 또 남을 위한 사람. 그죠? 근데 남은 그렇게 되어주기를 바라면서 나는 그렇지 못하고, 딱 하고, 정말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예수님, 그것을 위해서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을 잃어버린다. 철저히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금 모든 것을 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예수님을 쫓아갈 때에 하나님 보여주시는 정말 신기한 것들, 신비로운 것들, 하나님의... 능력들을 보게 하신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26절 누구든지 나와 예수님, 내 말을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부, 부끄러워하면 듣지 않으면 이 말이죠. 그걸 무시하면 인자도 예수님이 자기와 아버지의 그릇관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할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 신앙은 한 번쯤은 결단하고 모든 것을 우리가 세상 것을 한번 제쳐놓고 정말 주님과 실험해서 주님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를 내가 한번 보고 말겠다. 이 정도 성부를 거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시죠. 하나님 반드시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 세상에 지저분한 것들 있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것싹 사라지고. 끊임없이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생각했던 이 욕망들도 사라지고. 정말 편안함이 하나 주시는 마음들이 내 안에서 발산되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들, 하나님 원하시는 물건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제공하면서 살게 하시는 것이 구원하신 목적이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이다.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자기 십자가를 잘 지는 가족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미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지, 어떤 사람이 좋은지 다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나눴는데, 남들은 그렇게 되기를 원하면서 알면서도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 못해, 되어가지 못했던 부끄러운 삶을 십자가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정말 껍데기뿐인 인생, 껍데기뿐인 신앙, 자는 척, 믿는 척했던 신앙들, 오늘 십자가에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구원은 그저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구원의 진짜 목적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들이 이것을 알고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성령으로 채워서 정말 하나님 주시는 자유롭고 편안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향기를 내는 그런 인생들이 될수 있도록 기도하는 가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